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다음 질문은 그 아마추어 정민님께서 한번 던져주시면 어떠실까? 정민님 나와라 오바. 네. 네. 저는 저희가 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제가 아까 전에 서평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네. 저는 이 주인공이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있는 게 되게 데미안한테는 축복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을 이끌어주거나 네. 나이를 개안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바뀌게 해준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 정민님은 계신가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한 명만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뭐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나를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그 분이 그런 네. 존재가 있나요? 지금? 네, 있죠. 어떤 분인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분인지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네. 뭐 말씀하기 싫으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알지만,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그 남자친구가 네. 저랑 제일 그래도 가까운 존재니까요. 네. 아, 남자친구한테 조금 많이 이렇게 그러면 좀 남자친구분이 네. 뭔가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시군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주 갑자기 데미안에서 사랑 이야기가 네.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전에는 뭐 친구가 그래도 좀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옛날에 계셨던 나의 뭐 담임 선생님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도 물론 담임 선생님이 도움이 많이 됐지만 네. 이렇게 네? 됐지만 이렇게 네 확 와닿는 그런 네.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런 스토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친구들? 네, 친구들한테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물론 뭔가의 결정은 제가 내리는 거지만 네. 제가 힘들 때 그래도 조금 그 밑에서 저를 다시 위로 이렇게 딱 올려줄 수 있는 존재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 들으면서 네. 좀 궁금해진 게 네네. 나를 이끌어주는 주는 사람이 네. 꼭 존재해야만 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없었던 적이요? 네, 없었던 적이 있으면 그때 네. 감정은 어땠는지 뭔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더 좋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의미 중에 하나는 네.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이끌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아, 좀 되게 포괄적인 의미이신 거네요.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했네요. 아니, 아닙니다. 남자친구분한테 음성편지 네. 한번. 농담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분 한 분 선택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네. 길머니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 이야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네.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저는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 조언을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독해지기도 많이 했었고요. 좋았던 점은 자립심이 좀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년 전부터 책을 만나고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또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책을 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많이 정민이 말씀하신 이끌어주는 사람, 존재 그런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나를 이끌지 않았나. 그리고 뭐 한 사람이라고 딱히 막 정하진 못하겠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얘기였죠? 저도 약간 정민님 말씀드리니까 여자친구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네. 그러면 또 다음 분 한 분 들어보고 싶은데 민민님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하면 역시 그냥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네. 제가 섬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에서 많이 저를 변화시키게 됐고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이 어떤 걸 꽂혀요. 네. 꽂혀서 나는 이 일을 해야겠어 라는 확신이 막 생겨요 갑자기. 아, 네네.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네. 제 마음을 울리는 일이 있다면 네. 2-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가끔 타고드는 때가 있었는데 네. 그걸 좀 약간 그렇게 이때는 이걸 해야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려준 친구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뭔가 루시님이 아니고 정민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TV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의 인생의 구원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저도 그런 막 강렬한 감정은 없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사소하게 어머니가 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잔소리처럼 하시던 그런 말씀들을 네. 지금에 돌아서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게 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부모님이와 친구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이제 계속 주변에서 잔소리 해가면서 네. 채찍질을 해가면서 가끔은 당근도 던져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혼자 살아봤었는데 네.
그때 진짜 상황이 되게 많이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존재감. 아, 약간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시니 또 주위 사람들의 네. 소중함을 느끼게 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아. 그렇게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소중해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잔소리 또 안 들으면 섭섭하죠. 그렇죠. 그래도 또 한 일주일간은 괜찮은데 일주일 넘어가면 또 한 달 정도는 되게 자유로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아, 네네. 좋은데 네. 그 이후로는 되게 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게 또 인간이란 게 조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간사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자취를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한테 내려가면 좋아요. 근데 한 일주일 같이 있으면 또 싸우게 되고 그럼 또 나가고 싶고 막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미미미 너무 감사드리고요. 루시님 마지막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요, 지금 정국님이 이렇게 질문 던진 거 보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싱클레어한테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 인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인복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창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항상 뭐, 누군가가, 물론 부모님이 있고, 저는 가족이 있지만은, 네. 그때 그 속한 상황에서, 누군가 꼭 한 명 정도는, 네. 한 명 정도는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저를 그래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분들이, 네. 그냥 한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지금 저의 관계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긴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존재가 항상 하나씩,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한 명씩 있었다는 게,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는 그 한 명이 아닌 아홉 명을 보고, 왜 이러나,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한 명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줬던.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아, 최근에는, 네. 지금은 제일 그런 분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현재. 네. 현재, 사실, 저 그냥 말을 할게요. 근데. 네. 현재 딱 이게, 이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을 혼자나 뭐. 대표님 가족을 제외하고 환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누군지 이게 그 뭐 A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C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네. 저 사람 솔직히 하나인데 근데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반대하면은 티다리 아저씨 티다리 맞다 지금 밀리는데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티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티다리 아저씨는 그 나중에 딱 그 결말이 나기 전까지 주인공이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을 있기 때문에 기분이 갑자기 좀 좋아지네요. 약간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아니, 절대 그렇진 않고. 네. 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안에서, 뭐 지금 10시 50분에 잠깐 기뻤다가, 네. 뭐, 12시, 막, 이게, 저도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 그건 아니고, 제 전반적인 삶이 그렇다고,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순간을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 그렇죠. 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버티는 거고,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하루를. 맞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루시님은 7의 달에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 얘기를 정말 꿈꿔요. 네. 아, 네. 아, 또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정민님 다시 소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네, 저 네. 다시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오, 저는 들으면서 네. 그래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다들 존재하시는 것 아, 같고,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루시님 말씀처럼 네. 뭐 자기가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다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또 힘을 줬던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볼까요? 시간을 5초 동안 네. 갑자기 명상 방송이 된 것 같지만 네. 아,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정민님이 다음 네. 분을 대화 주제 네. 듣고 싶으신 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시님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루시님.